왜냐하면 그 응원할 때 가셨으니까 네네. 피파 관계자도 코리아 김흥국 알 것 압니다. 같아. 알죠. 네. 알죠. 이제 여기 이제 패스 이제 VIP들은 이제 뭐 축구협회 얘기해도 되고. 네. 그 뭐야 응원하는 사람 뭐 특혜는 없는데. 네. 그도 뭐 진짜 말씀해주신 MJ께서 저를 입혀 주셔서 초대한 뭐 피파 네. 전 세계 분들 위원들 그런 밤 또 옛날 세계적인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가서 이제 와인들 한 잔하면서 인사 나누면 소개를 하죠 옆에서 네. 통역을 네. 네.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연예인이고 네. 제일 축구를 좋아하고 응원 단장이다. 네. 그럼 그분들이 오케이 오케이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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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인 오케이 예 위스키 예. 오케이 예, 예. 한국에 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축구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. 사실은 힘듭니다. 어렵습니다.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? 다 어떤 조든 지금 뭐 오늘 새벽에 보고 왔지만 잉글랜드가 6-1 이겼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덜란드가 뭐 이래 지금 미국도 뭐 이거 예. 그러니까 각 조별매로 다 강팀입니다. 근데 우리 이제 24일 날 우루과이 네. 이게 힘듭니다, 사실은. 근데 이 경기만 이겨주면 몰라요. 아, 요것만 이겨주면 네. 만약 이기거나 비기면 몰라요. 네. 근데 여기서 만약 진다. 위험한 거예요. 위험해. 아, 그러니까 비기거나 이기기만 하면 그 다음은 괜찮아요. 그럼 16강 갑니다. 8강 갑니다. 이거 뭐 경우의 수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승기를 잡아서 경우에서 옛날이지 오늘 이번에 안 돼. 그러니까 이거는 무관해. 그런 거 없어. 경우에서 이런 거 따지면 안 돼. 아, 따지면 안 돼. 안 돼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 우루과이전 그 벤투 감독이 선수 잘 짜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비교만 줘도 네. 그렇게 전략을. 예, 예. 그리고 가나전은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 세 팀에서 가장 그래도 희망 있는 게 가나 어딜 가나. 우리가 가나. 그날 초콜릿만 많이 먹으면 돼요. 아, 맞아요. 그래요? 가나 초콜릿. 네. 요거를 우리가 1-0 2-0 잡고 네. 포르투갈 비교주면 올라갑니다. 아하. 포르투갈도 호날두 있잖아요. 네. 엄청 우승 후보야. 예, 네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짜지 않고는 이거 쉽게 덤벼들었다는 큰 거 다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응원단도 이제 많이 가시겠지만은 네. 요 세 경기를 잘 넘겨야 16강, 8강 갑니다. 클래스가 다르죠. 아, 진짜 나는 손흥민 없으면 새벽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. 토트넘 나오는 재미로 살았습니다. 손흥민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선수예요. 흥민아, 흥국이야, 부탁해. 대리도